구독을 눌러주세요.하늘을 날면 얼마나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이게 뭐지? 그러게. 이건 날개뼈 같은데? 머리에 볕도 보이고. 날개뼈? 쪼이! 날개뼈면 새가 아닐까? 맞아. 새의 종류인 것 같은데. 쪼이, 빨리빨리 알려줘. 드디어 알아냈어. 이건 바로 인형이야. 아, 인형이라고? 공룡이 아니라? 응, 인형이야. 하늘을 날 수 있는 인형. 인형 중에서도 날개가 멋진 포테라노돈이야. 아, 포테라노돈. 나도 알아. 제이, 우리 빨리 한이한테 가서 동물 친구를 만들어달라고 하자. 좋아.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 그럼 출발! 한이, 안녕. 우리가 숲속에서 신기한 뼈를 발견했어. 이번엔 어떤 뼈였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인형 같았어. 왜냐하면 날개뼈가 있었거든. 아마도 그 뼈의 주인은 포테라노돈인 것 같아. 하니가 포테라노돈을 만들어줘. 응, 알겠어. 내가 멋진 포테라노돈을 만들어줄게. 신난다. 자, 그럼 쪼이와 제이가 마법의 주문을 외워줘. 알겠어. 유니 유니 유니버스. 짜잔, 친구들. 쪼이와 제이에게 동물 친구를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이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쪼이 좋아. 시작. 자, 그럼 먼저 포테라노돈의 얼굴을 그려줄게요. 먼저 머리에 뿔이 달린 포테라노돈의 얼굴을 그려주고, 부리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못생긴 눈도 그려주고, 몸을 그려줄게요. 다리도 이렇게 그려주고, 조그맣지만 무서운 발톱도 뾰족뾰족하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배도 그려주고, 이제 포테라노돈의 날개를 그려줄게요. 포테라노돈 친구 완성! 이제 포테라노돈에게 색을 칠해줄게요. 짜잔! 포테라노돈 그림 완성! 우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인형이야! 정말 날개가 아주 멋지다! 우와! 안녕, 친구들! 안녕, 포테라노돈! 날개 멋지다! 나도 날고 싶어! 내 날개 멋지지? 근데 그림에 갇혀서 못 날아. 걱정 마, 포테라노돈. 우리가 그림에서 꺼내줄게. 하니,
부채라노돈은 그림 속에서 끊는겨. 하니에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